오케이, 카인드 줘, 카인드. What kind of toy 가 뭐예요? What kind of toy? 무슨 종류의 장난감? Do you want to have는? 네가 가지고 싶니? 오케이, 그래서 카인드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종류. 종류란 뜻하고 또 뭐? 친절함.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종류. 오케이, 무슨 종류의 장난감을? What kind of toy? 너는 가지고 싶니? Do you want to have? 하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현용. The museum is showing very famous paintings by Van Gogh. 됐습니까? 오케이, 뮤지엄이 뭐예요? 박물관. 박물관. 그러면 The museum is showing 하면 누가 뭐 하는 중이래요? 박물관이 보여주는 중이다. 오케이, 무엇을 보여주는 중이래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을 누구에 의해서 그려진? 광고에 위에서 그려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박물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 중입니다. The museum is showing. 반 고흐가 그린 매우 유명한 그림들을 very famous paintings by Van Gogh. 됐습니까? 뮤지엄 하면 박물관이고요. 쓸줄 아시죠? 모르면 연습장에 좀 써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솔. big 맞습니까? 오케이, big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big도 되고 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은 스마트 아닌가? 어, big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코끼리는 커다란 동물입니다. An elephant is a big animal. 하면 되겠죠. smart animal, big animal. 오케이, 그 다음 다빈. OK, chase is죠. chase is the mouse. chase가 뭐하다예요? 추적하다, 추격하다 이 말이죠. 그 고양이가 쫓아갑니다. The cat chases. 그 생쥐를 the mouse. 그럼 chase는 F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뭐가 있죠? 그렇죠. follow가 있죠. the cat이니까 follows 하고 같은 말이네요. 알고 있었죠? 그렇죠? 몰랐으면 이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지훈이. 그러니까 개구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Frogs have 긴 뒷다리를 long back legs. 애니 빠졌네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수진이. My socks have holes in them because they because they are very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뭡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old죠. 됐습니까? 나의 양말들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My socks have holes in them. 그것들이 매우 낡았기 때문에 because they are very old. old 하면 holes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지우. 오케이, 하이웨이가 뭐든가요? 하이웨이. 그렇죠,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오케이, 그럼 on the highway 하면 고속도로에서네요. move가 뭐하다죠? 움직이다. cars moved. moved는 move의 과거형이니까 자동차들이 이동했습니다. 매우 어떻게겠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어떻게 이동했겠어? 답은 뭐예요? very 맞습니까? fast가 어떤 빠른 어떻게 빠르게 여기서 빠르게죠. 자동차들이 매우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Cars moved very fast. 고속도로 위에서 on the highway. 맞습니까? fast하면 빠른 빠르게 라고 치고요. 그래서 현용이 했나? 그러면 초이 해볼까? Write a pen? Wrote가 뭐예요? 썼다. 그렇죠. Write의 과거형이죠. 그녀가 썼답니다. She wrote 무엇을? A letter. Letter가 뭐예요? 편지.
편지를 썼답니다. 뭐 펜입니까? With a pen. Okay, with a pen의 뜻이 뭐예요? 펜을 사용하여. 그래서 with은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또 무엇 무엇을 갖고 있는 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이 뭐죠? without. 그렇죠. 반대말은 without이죠. 어제 배웠던 within이란 말이 있었는데 within은 뭔가요? within. within 뭐뭐 이내로, 뭐뭐 안에, 뭐뭐 내부에, 뭐뭐 안쪽에 란 뜻이고요. without은 뭐뭐 없이, with은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갖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는 편지를 썼습니다. She wrote a letter. 펜을 사용하여. With a pen. 연필을 사용하여. With a pencil.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with을 사용해서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예문이었고요. 그래서 다솔. I am 6 cats and 3 dogs in my house. 오케이. 나는 고양이 6마리와 개 3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I have 6 cats and 3 dogs. 어디에? In my house. 예. 이거 부자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은 해볼까? 응? 뭐라고? So? Bird today? 카이트죠. 뭐. 오케이. Hard 넣어도 되겠고요. Hard 맞나요? 아니요. 그러면 뭡니까? Strong. Strong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Strong. Strong. 어떤? 힘센. 강한. 이란 뜻이죠. 오케이. 바람이 매우 강합니다. The wind is so strong. 언제? Today. 오케이. 좋습니다. It's good. 뭐 하는 것이? To fly kite. 카이트가 뭐예요? 연. 그렇죠. 연 날리기 좋다. 오케이.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합니다. The wind is so strong today. 연 날리기에 좋습니다. It's good to fly kites. 오케이. Hard를 넣어도 되는데 strong으로 익혔으니까 strong으로 해주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수진. 잘 모르겠고 지우. 잘 모르겠고 현용. She. 어. Okay. 그래서 surprise로부터 왔죠. Surprise가 뭐 하답니까? 깜짝 놀래기다. 그렇죠.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죠. 놀라게 하다. 그러면 과거형으로서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She surprised her mother. 또 뭐뭐를 사용하여네요. 선물로. With a present. 선물로 엄마를 깜짝 놀랐겠다. 됐습니까? 놀라게 하다. Surprise. 됐습니까? 오케이. 잘 모르겠어. 지우. 유진. Have a good time 하면 되겠네요. Have a good time. 네가 파티에 오게 될 때, 네가 파티에 왔을 때죠. 네가 파티에 왔을 때. When you get to the party. 즐거운 시간 보내라. Have a good time 하면 되겠죠. Have a good time. Have a fun 이런 얘기죠. 오케이. 즐거운 시간 good time이었고요. 계속해서 다빈이. 오케이, tall 무슨 뜻입니까? 키 큰. 키 큰이죠. 반대말은 뭐예요? Short. Short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높은은 뭐예요? 높은. High. High. 낮은은 뭐였더라? Low였죠. 그렇습니까? 높은 high. High. 낮은 low. 키 큰 tall. Low. 키가 작은 short. 그렇습니까? 그래서 short가 뭐예요? Short. 그렇죠. 반바지죠. 반바지 short. 반바지 짧으니까. 오케이. 지라프가 뭐예요? 지라프. 얼룩말. 얼룩말 했다. 됐습니까? 지브라. 얼룩말. 지라프 길이. 오케이. 얼룩말이 키가 크진 않죠. 됐습니까? 오케이. 길이는 키가 큽니다. The giraffe is tall.
예, 계속해서 지훈이. Okay, tomorrow 다쓸줄 아시죠? 모른다면 연습하시고요. Tomorrow 이렇게 생겼죠. 만약 오늘이 금요일이라면 If today is Friday,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Tomorrow is Saturday. Tomorrow 내일이고요. 계속해서 조이. 잘 모르겠대요. 뭐죠? Party죠. 됐습니까? Okay. 너는 와줄 수 있겠니? Can you come? 어디에? To my birthday party. Can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초대하는, invite 하는 거죠. Invite. 뭐 하다? 초대하다. Can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Okay. 그다음 계속했어. 수진이. 오케이, 기프트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 뭐가 들어가던가요? Card. 그렇습니까? 오케이, 크리스마스 날 On Christmas 난 보낼 겁니다. I will send 무엇을? A card. 누구에게? To my best friend. 친구, 가장 친한 친구에게 카드를 보낼래요. 친구와 이거 어디다 쓰라고 이러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했어. 가빈이. 오케이, basket 하면 바구니란 뜻이죠. 바구니 속에다가 공을 넣기 때문에 basketball 농구고요.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얘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위대한 농구 선수입니다. Michael Jordan is a great basketball player. 오케이, 다음 초이. 방금 봤던 그 친구죠? 잘 모르겠대요. 빈칸에 들어갈 말 뭡니까? Swim. Swim이죠. Okay. Like a fish는 뭔 뜻이에요? 물고기처럼. 그렇죠. 됐습니까? 마이클은 수영할 수 있습니다. Michael can swim. 물고기처럼. Like a fish.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다시 자리에 벌써 다른 하다시가 있습니다. 뭐처럼이죠. Michael can swim like a fish. 물고기 수영 잘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그렇죠. Dance to music. 뭐 하다겠어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다라는 얘기죠. 재미있습니다. It is fun.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은 to dance to music. It is fun to dance to music. 오케이, 계속해서. 자, 패스트가 뭐예요? 얼마나 빠르니?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패스트하게? 그럼 얼마나 빠르게 can you run 이겠죠. 너는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니? How fast can you run? How fast can you run? I can run 100 meters in 11 seconds. 11초에 뛸수 있어. 됐습니까? 완전 운동 선수죠. How fast can you run? 오케이, 예문이 아직 덜 익혀졌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였더라? Surprise. Surprise. 그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Good time. Good time.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렇지? 쓸데없이 선생님은 예문을 하지?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Will. With. 그다음에 얘는 Museum. 얘는 Strong.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문도 익혀주세요. 예문이 중요합니다. 뭘 얘기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또 블로그에는 깜빡하고 안 썼는데 Get ready for writing test 하세요. 그렇습니까? Get ready for writing test가 오늘 숙제죠? 그렇죠? Get ready for writing test가 뭐 뜻이겠어요? 준비시험 준비하라고. 됐습니까? Get ready for writing test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안 냈던 사람이 아직도 있던데? 예, 지훈 했어? 숙제 있는지 몰랐어. 못 봤는데? 네.
볼까? 수진이 안 냈고? 냈어? 이거야? 이거 했었나? 어?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몰라? 어? 아니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단어장 했어 안 했어? 응? 저게요? 그러게요? 했던 것 같은 게 다섯 명 응답했는데. 일단 한 번도 너 집에 가서 한다고? 한 번도 안 믿으려는데. 아 그래요? 왜 이런 사람들 다솔, 조이, 지민, 다비 어? 다섯 명인데 왜 또 한 명이 없어? 한 명 이름 안 썼구나. 여기 있다. 어, 현명이 형인데. 오케이. 맨 마지막 문제 띄어쓰기 안 하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고쳐놨어요. 문장으로 적어서 틀린 거 아닌데 반대로 적어서 틀린 거. 아, 진짜요? 응. 반대로 적어서. 네. 오케이. 그래서 뭐 띄어쓰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도 선생님 보고 다시 채점하니까요. 이건 띄어쓰지 마시고요. 그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답이 되어 있으면 맞는 거고요. 오케이. 왜 안 불렀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알고 있어? 대출 눌렀어? 알았는데. 혹시 다음 누른 거 아니야? 다음? 다음 누르면 여기 이런 문제 풀었어? 예, 그래서 덜 풀었는 친구들 때문에 못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제 시간에 좀 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할 일이고 이것도 하려니까 다음 시간에 자 계속해서 이제 단어가 좀 완성이 되어 가나요? 아니요. 아직 안 됐나요? 네. 우리가 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어려운 거 뭐가 잘하는지 뭐가 여러분들 왜 다 하는 거죠? 에이 그럼 안 되는데 그치 다시 먹고 다시 먹는 맞아 무슨 에이 어 맞아 언니랑 그게 잘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헷갈리죠. 비슷한 게 많죠. 자, 그래서 A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두다는 뭐죠? 스테이의 어떤? 휴대의 어떤? 개대의 어떤? 휴대의 어떤? 이게 좀 비슷하잖아, 그렇지? 아,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 영어를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get하고 keep하고 그 다음에 make의 느낌의 차이를 몰라서 그러는데 현종이 이거 알 것 같아, 뭐죠? 킵의 어떤 킵의 어떤 이런 느낌이니까 킵은 이런 느낌 킵 됐습니다. 스테이는 이런 느낌이고요. 됐습니다. 스테이는 자기가 어이구 왜 이래 자기가 어떤 상태로 있는 거야 스테이는 됐습니다. 킵은 누군가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거야. 응? 그 다음에 get의 어떤은 무슨 뜻이죠? get의 어떤 get의 어떤은 make의 어떤하고 같은 뜻이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됐습니까? 뭐 당연히 헷갈립니다. 시간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걸 익혀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하다 생각보다 어려워하던데 뭐죠 이거? Protect죠. 됐습니까? 보호하다 Protect. 근데 왜 답에다가 자꾸 Protected를 써? 보호했었다야 통문장에서 보호했었다야 보호해준다야 과거에 보호해준다는 얘기야 아니면 현재 보호해준다는 얘기야? 좀 이따 총문장 보면 알겠지만 프로텍티드 쓸 이유가 없는데 자꾸 프로텍티드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였어. 오케이. 그다음에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가 뭐죠? Help A 그렇죠. Help A 하다시죠. Help A 하는 것을 돕는다. Help A to do 해도 되고 Help A do 해도 되죠. 그다음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법하고 규칙하고 비슷하겠는데 법은 L로 시작하는 law죠. 네, 뭐야? 그림 말고. 그다음에 규칙은 law이죠. 뭐 벌 결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그다음에 이거 뭐뭐 해야만 한다 두 가지 must have to. 그렇죠. have to 쓸 때도 있고 he have to는 아니겠죠. he has to 해야 되겠죠. he has to, she has to, he must, she must. must고요. 그 다음에 아까 chase하고 비슷한 거 뭐?
follow요. 그 다음에 뭐였는데 소유하다 가지다 뭐죠? own. own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have.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things that they have 할 때 나오죠. things that they own. 그 다음에 목줄을 착용하다 이제 다 익힌 것 같은데 목줄을 착용하다가 뭐죠? Be on a leash. Be on a leash. leash고요. 그 다음에 이거 keep a 어떤입니다. keep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까? keep the water cold. 뭐야? keep the water cold.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전한이 뭐예요?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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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위험한은 뭐예요? 위험한. danger? danger는 이름식이고요. dangerous죠. 안전한 safe. 위험한 dangerous.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dangerous한 걸로부터 사람들을 뭐 해줘야 돼? protect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dangerous things로부터 protect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protect A from B가 뭘까?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렇죠. A를 B로부터 보호해준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Where. Where. Put on. 이런 말이죠. Where. 네. 그 다음에, 다른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다른 것, 다른 사람일 때는? 이름. 시인데, 이 단어는 뭐죠? Other. Other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Tag. 그 다음에, 이건 must하고 비슷한? Have to. Have to, has to. 뒤에 하다시 뭐 S 붙이고 과거형 이런 거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must do, have to do. 그다음에 신호, 신호등은 뭐죠? S로 시작하는 signal 보내. 그다음에 L로 시작하는 lost. Lost는 M으로 시작하는 같은 말. 미싱이죠. 됐습니까? 분실된, lost. 없어진, missing. 그 다음에 타다 탑승하다는, ride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기다려주다, wait for. 예문에서 많이 쓰는데요. Will you wait for me? I will be back soon.죠. Will you wait for me? 뭐, will you must? 뭐 이상한 거 막, will you help? 막 난리 났어. 너 나 기다려줄 거니? Will you wait for me? 오케이. 그 다음에 주소는 뭐야? address. address도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많이 틀린 것은 protect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여러분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하다라는 말도 써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오케이. 뭐뭐 앞에 이전에 이제 한 명씩 before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나가고 있는 passing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솔 가로지르다가 뭐죠? cross죠. 얘는 하다시고요. 뭐뭐 건너편에는 뭐예요? 뭐뭐 건너편에 across는 앞제비시죠. 그렇습니까? 그 길 건너편에 됐습니까? 이거는 뭘 만들어줍니까? Where를 만들어주죠. 어디에? Across the street. 얘는 하다시입니다. 됐습니까? 나는 건너갑니다. I cross. 그 도로를. The street. 얘는 하다시고요. Cross는 하다시고요. Across는 어디에를 만들어주는 장치야. 됐습니까? 어디에? Across the street. 뭐 하다? 건너가다? Cros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 딱 안 정해져 있어. 그렇죠? 법을 어기다가 뭐예요? Break laws. Break laws. 안 되겠죠. 뭐 break the law. Break law. 난리 났던데. Break laws. Break laws. 됐습니까? 법을 어기다. Break laws. 법을 어기면 어디 가죠? 아빠. 오케이. 영어로 뭐였더라? Jail. Prison. 됐습니까? 예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얘를 자꾸 뭐 즐거운 뭐 이렇게 써. 즐거운은 joyful 어떤 시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즐거운이 아니고 즐기다죠. 얘는 하다시죠. joyful이 아니고 뭐예요 얘는?
enjoy 뜻을 이상하게들 쓰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하다십니다. I enjoy swimming. 그럼 뭐예요? I enjoy swimming. 난 수영을 즐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I enjoy the TV program. 난 TV 프로그램을 즐긴다. 하다십니다. 뭐뭐를 가로질러? Across. 건너가다. Cross. 그렇습니까? 즐기다. Enjoy. 영어는 무슨 시인지가 중요해. 쓸데없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무슨 시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언어를 쓰고 한국 우리말은 무슨 시인지 이게 뭐 동 하다시인지 이름인지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말은 말을 놓는 순서 내 맘대로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는 무슨 시인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끊어 읽긴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어떤 시인지 하다시인지 어찌시인지 앞제비시인지 이름시인지 이런 것도 구분하면서 익혀야 돼요. 선생님은 답을 영어 답을 쓸 영어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에 뜻 쓰는 거 할 때 시가 틀리게 쓰면 하다 시인데 어떤 시처럼 쓰면 다 틀렸다 합니다. 시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뭐 행복함이나 행복하다나 그게 그거지 맞다 해주면 되지 뭐 이거 구분해 하면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고생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 P도 있지만 T도 있네요. T로 시작하는 트러버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P로 시작하네요. 뭐죠? Pick flower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틀린 것들 남았네요. 오케이. 그래서 교통상황이 뭐예요? 트래픽이죠. 쓰기 연습 좀 하세요. 자꾸 틀리는 친구들. 두 번, 한 번, 두 번 정도 틀릴 수 있는데 세 번, 네 번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트래픽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쓰레기는? Trash. 그러니까 Trash도 좀 틀리셨고 여러분들 네, Traffic도 조금 덜 틀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Trouble도 여러분들한테 Trouble을 일으켰었고요. 그 다음에 Cross하고 Across를 여러분들 구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구분해주시고 하다십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뭐예요? Accident죠. 얘도 쓰기 연습을 좀 하세요. Accident.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야? 어? 어떤 상태 이렇게 있으면 뭐겠어? Get. Stay 어떤 이게 또 stay 어떤 get은 이렇게 만드는 거 딴 사람은 어떻게 하도록 만드는 게 get, keep 이고요. 지가 어떻게 있는 건 stay죠. Stay 있습니까? Stay calm 뭐예요? Stay calm 그렇죠. 좀 침착하게 있어라 이 말이죠. calm 어떤 침착한 있습니까? 그래서 머무르다 지내다가 뭐예요? Stay죠. 그러니까 뜻이 나오고 이래. 아이, 그 그림 말고 이거 좀 비켜줄래? Stay고요.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게 또 여러분들 좀 괴롭혔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뭐예요? We're in trouble. 이런 노래가 있겠습니다. We는 큰일 났다. We are in trouble. 우리 큰일 났어. We are in trouble. 그 다음에 걷다, 뭐 잡다, 가져오다, 시키다, 어떻게 되도록 만들다가 뭐예요? Get이죠. Get. 그러니까 get a 어떤 누구를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 네, 그래서 get a 어떤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통문장. 계속해서 이제 좀 틀리는 거 적긴 하던데 몇 가지 계속 틀렸던 거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법 laws for kids죠. 아이가 kid고요. kid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어린이 child죠. 그쵸? 그쵸. 근데 어린이들은 뭐예요? kids. child의 복수형은 뭐예요? 이런 이런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랍니다. 여기다 s 쓰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까? 불규칙 복수형의 예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s를 붙이지 않고 여럿으로 원래 모습과 좀 다르게 바뀌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뭐예요? person. 무슨 뜻인데요? 사람. 사람들은 persons 하면 되죠? 그렇죠? 사람들은 뭐예요? People.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불규칙 복수형. 생쥐가 뭐였더라? 마우스. 마우스. 생쥐들은 뭐죠? 그렇죠. 마이스죠. 그렇습니까? 생쥐들은 마이스죠. 발이 뭐죠? 풀. 발들은 뭐죠? 빛. 이런 게 바로 불규칙 복수형이라고요. 그렇습니까? S를 붙이지 않고 여럿이 되는 것들. Loves for children, loves for kids 라는 얘기고, kids. 자, 지우를 위한 원타임 레슨. 자, 뭐뭐들 할 때 어떤 애들은 ES를 쓰고 어떤 애들은 S를 쓰고 있는데, kids는 ES입니까? 그냥 S입니까? 오케이. 여러분, 어떨 때 S 쓰고 어떨 때 ES 쓰면 짜증나죠? 모르죠? 그냥 막 자꾸 보면서 익히죠?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자꾸 보면서 익히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래도 규칙을 하나 가르쳐 주자면, 끝에 소리로 끝나거나 알파벳 O로 끝나면 ES를 씁니다. 소리 나면 ES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는 뭔지 알죠? 버스죠. 그렇죠? 그럼 버스들은 뭐예요? Buses. 쓴 소리로 끝나잖아요. 상자가 뭐예요? 상자. Box. 무슨 소리로 끝나요? 소리로 끝나죠. 그러면 상자들은 boxes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긴 의자. 공원에 가면 있는 긴 의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Bench. Bench라고 해요. 그러면 치 소리로 끝났으니까 긴 의자들 benches 이렇게 하겠죠. 알겠습니까? 그 AD가 마케팅하고 가라앉아야 되겠네. 자, 그래서 무슨 소리 끝나면 소리 나면 yes. 그렇습니까? Look for keys 였고요. 그 다음에 보호하다? Protect. 앞만 길어봤자 day. Day protect야. Day protect야. Day protect. 오케이. 과거 얘기야? 현재 얘기야? 프로텍티드 할 필요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법은 보호해 줍니다. Laws protect.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가 법이 보호해 주는데 무엇과 무엇을 보호해 줍니까? 사람들과 물건들을 보호해 주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 알겠는데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사람들이 소유하다. 그들이 소유하다. They own. 그들이 소유하다. 오케이. 내가 필요한 건 소유하다예요. 소유하는이에요. 소유하고 있는. 그렇죠. 소유하는. 하다시 뭐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는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수진아, 그럴 때 여기다 쓰는 게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대시라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Things that they own. 그렇습니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Things that they own. 그러면 사람들은 영어로 뭔지 잘 알죠? 사람들이 뭐예요, 영어로? People. People. 그래서 다 같이 Laws protect people. Laws protect people. And the things. And the things that they own. That they own. 뭐 더를 안 넣고 Laws protect people and things that they own.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렇습니까? 더를 넣네요. Laws가 법은 보호해 줍니다. Laws protect 무엇과 무엇을? People and the things 사람들과 물건들을. 물건들은 물건들이든 어떤 that they own. 여기다가 굳이 own이 생각 안 난 갑자기 own 까먹었어. 그렇죠? 그럼 own 대신 뭐 써도 돼요? 응? 그렇죠. 해야 써도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그럼 own 쓸 필요도 가끔 쓰시니까. 그렇습니까? Laws protect people and the things that they have.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인가? 정말 별로 못했군요. 계속해서 끊어읽기와 함께 통문장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있었는데. Allah says, Bird must be on a leash when we walk.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ust 대신에 난 must가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mus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죠? Have to 못 쓰네요. Have to. 그렇죠? bird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as to 써야지. had to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had to는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겠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읽고 나서 단어에서 배웠던 거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The laws help to keep but then others safe. 그래서 여기서 단어 할 때 배웠던 거 뭐가 보이나요? Law. Law. 어, law 나왔고. 또. Help. Help. A. 하다도 보이고요. 또. Safe도 보이고요. Other도 보이고요. 또. Keep. A. 어떤도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The laws가 helps 해주고 무엇을 help 해준대요? To keep us and others safe 한 것을. 됐습니까? 이 속에 뭐 좀 있어요. 뭐. 굳이 여기 속에 끌어가면 keep 누구? But and others 어떤 상태? Safe 한 상태. The law helps to keep but and others safe. 그 법은 to keep bird and others safe 하는 것을 이거 넣어 써야 되겠네. 네, 그 법은 버드와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런 법이 이제 생겼다는데 목줄 안 하면 벌금 얼마? 10만 원.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The law helps to keep bird and others safe. The law helps to keep bird and others 어떤 상태? Safe 한 상태. 그러니까 The law helps but and others to keep safe. The law helps to keep but and others safe. 됐습니까? 됐어요? 네. 이 문장이 뭐라고? The law helps to keep but and others. 그렇죠. 어떤 상태? Safe. The law helps but and others to keep but and others safe.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The law says that but must wear a tag with our address on. 오케이, 본문에는 on it 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it을 쓰면 안 돼서 책이 잘못되어 있어서 지웠습니다. 선생님이. 오케이, 그럼 배웠던 거 이제 law는 빼고요. must도 빼고요. where가 보이네요. tag이 보이고요. with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address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where가 뭐하다죠? 있다 착용하다. tag는 이름표. with은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address는 주소 이런 뜻이니까 누구는 뭐한다? A lot says 한다. 뭐라고 says 한대요? that but must wear a tag with our address on. 오케이, 태그는 태그인데 어떤 태그? with our address on. 그러니까 그럼 a tag with our address on 이 현용어 뭔 뜻일 것 같아? a tag with our address on 뭔 뜻일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보자. Girl with brown hair. A girl with brown hair가 뭔 뜻이에요? 그녀는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 아, 얘가 하다시로 바뀌었구나. A girl with brown hair가 뭔 뜻이죠? 그렇죠. 어떤 소녀? 갈색 머리 소녀. 이거하고 똑같네. A girl with brown hair가 갈색 머리 소녀니까 A tag with our address on이 뭐 뜻이겠어요? 주소가 적혀있는 이름표. 됐습니까? 우리 주소가 적혀있는 이름표 A tag with our address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law가 says 합니다. 뭐라고 says 한대요? That bird must wear a tag with our address on. 해야 한다라?
오케이. 그래서 대시하는 역할은 뭐 만드는데? 법 만드는데. 오케이. 이거 없어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버드는 착용해야만 한다. 무엇을? 주소가 있는 이름표를. 완벽한 문장이었는데 대시하는 짓이 뭐? 해야만 한다. 착용해야만 한다라. 는 것을. 누가 뭐 한다? 법이 말한다. 시간 왜 이렇게 짧아?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All says. 여러분, Bud West, where? Bud, Bud가.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법이 말을 할 순 없죠. 법규에 쓰여 있습니다. 법에 쓰여 있습니다. A law says. 뭐라고? That God must wear a tag with our address on. 오케이.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안녕하세요. 대충 봤지, 텔레토비도 있었어.
그러니까 무대는 공부 하는 하다가 너무 스톱했다가 입에서 듣기만 해 한동안. 네. 2학년 걸로 2학년 말고 2학년 2학년 거 뭔지 모르겠어요. 소독이 안 팔지? 일단 얘 해놓고 보는 거지. 오늘 시험 있다. 아직 지금 워크북 하고 있는데. 내신. 아. 뭐해? 그러니까 무슨 내신? 체육이도 아니고. 개인으로 했습니다. 그렇네. 민규가 제일 열심히 해. 그럼 좀 맞으면 되지. 맞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혹시? 야, 일로와, 쉐게. 네? 아, 민주는 첫 딸이 있는데 좀 닮다 보니까. 자, 오늘부터 내신 수업, 중간고사 대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